어머 여기 4시리즈네 그냥? 색깔이... 저기요 네 이거 4시리즈가 아니고 아 네 M4라는 차예요 네 마력이 510마력이고 네 60토크가 넘고 실내는 버킷시트고 완전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차예요 아 진짜 엄청 빨라요 네. 아 이거 4시리즈랑 비교하지 말아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제가 다시 또 이렇게 M4를 갖고 나왔어요. 가격도 뭐 1억 3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번 영상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 우리 그때 요 또 M4 차주님하고 또 구체적인 대화를 못 나눠봤잖아요. 전 사실 얘를 운전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또 얘기하기보다는 요 차주님이 그때 봐서 알겠죠? 23살이에요.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23살이 요 차를 몰 수 있을까? 요 차를 어떻게 유지할까? 아 능력자인가 카푸어인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을은 또 카푸어의 계절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빨리 이 차주님을 만나서 이 M4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차주분들이 내릴 때 이렇게 시동 한번 켜고 내려야겠지 않습니까? 왜 안 내리셔? 뭐야? 뭐 어떻게 시동 걸었어? 차주님 어디 갔어? 아, 요즘 누가 차를 밖에서 시동 겁니까? 뭐야 어떻게 시동 걸었어요? BMW 로고 4번 누르면 시동이 네. 자동으로 걸려요 밖에서도 아 진짜로 차에 안 타도 되는 거예요? 네 탈 필요가 없죠 저번에 안 보여줬잖아요 이거 그때는 네. 벤츠만 주목해 주셔가지고 서운해서 서운했었어요? 네, 이런 걸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그때는 그분이 주인공인데 갑자기 M4 차주 나타나니까 그분이 살짝 아씨 내가 주인공인데 막 이랬잖아요 아이고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근데 저는 그때 21살이 AMG 타는 것도 놀랐지만 네. 23살인데 이 M4를 탄단 말이에요 네. 이 차를 그럼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신차가로는 1억 2천, 3천 정도 하고 네네 그때 인증중고로 떠왔는데도 거의 9천 이상 줬던 것 같아요 아, 인증중고로 샀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리스? 할부? 리스로 아! 리스케어?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월 나비금이 얼마나 돼요? 한 160만원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60개월에 160만원대를 23살이 감당할 수가 있나?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와요? 보험료가 한 연에 4,5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요즘 20대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항상 나보다 형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 저보다 항상 좋은 차 돈 많으면 형이에요 편하게 하세요 오늘 네 동생으로 대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요 차를 살 때 뭐 고민했던 차는 없었어요? M3랑 M4 중에 고민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투도하고 이게 M피트가 있으니까 네. 시트 색깔도 예쁘고 네 그래서 스포츠카 한번 타보자 해서 산 게 이 차예요 사실 요 차 가격이면은 718 박스터나 카이맨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요 솔직히 포르쉐가 주는 이 까오 네. 있잖아요 하차감 네. 그거랑 고민 안 해봤어요? 그것도 솔직히 끌리긴 했는데 그래도 얘가 깡마력도 세고 500마력대에다가 달리는 맛도 있으니까 오로지 달리는 맛만 생각을 네. 했구나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아 이거는 좀만 이따가 물어볼게요 지금 바로 물어보면 안 되니까 저번 영상에 이거 다 구경했으니까 네. 바로 운전하러 가시죠 아 왜 그러세요 왜요? 벤츠도 봤으니까 BM도 봐주셔야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뭐 대충 훑어보긴 했는데 더 자세히 보여드릴 게 많이 남아있어요 아 그래요? 좀만 더 할게요 좀만 아 그때 눈치 보여서 말을 못했나요? 네 주인공이니까 알겠어요 자 일단은 요 차를 보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의식이 있죠 네. 뇌이징 시간하는 기도합시다 뇌이징 시간하는 기 뇌이징하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그때 네. 벤츠 타는 동생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네. 엔진룸을 까보자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가오가 상할까봐 아 그쵸 가오가 상할까봐 네. 난리가 나요? 열면은 뜨거 달라요 일단 열도 장난 아니고 아 이거 트윈터보구나 트윈터보에다가 네. 여기 바 보이시죠 이게 트랙이든 공도에서든 어떻게 타든 간에 차를 다 잡아줘요 아 맞다 카트 타신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게 일단은 마력이 510마력 되잖아요 그쵸 야 제로백이 3초대 전 이렇게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사실 M4 하면 막 데일리로도 타고 하니까 그쵸 얘는 진짜로 그냥 달리기 위해 태어난 차네 이거 보니까 이거 타면서 삼각김밥 먹는 건 아니죠? 가끔 먹어요 아 가끔 먹어요? 네, 기름 너무 많이 넣었을 때 아 네. 먹을 수밖에 없는 나이니까? 네 컵라면이랑 해서 아직 한창 맛있을 나이니까? 네 아직 맛있더라고요 그때 자랑 못한 건데 파란색이 레이저 라이트예요. 아, 진짜. 요 네. 파란색이 레이저 라이트인데 이게 거의 전방 500m까지 비추잖아요. 네. 요거를 좀 느껴본 적 있어요, 밤에? 밤에 고속도로에서 아무도 없을 때 상향을 켜잖아요. 네. 앞에 코너에 뭐가 있는지 표지판까지 다 보여요. 아, 진짜 이거 하나로? 네. 야, 요게 요즘에는 좀 없어지는 추세기는 한데 이게 네. 또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눈빛이 요 차 색깔이랑 잘 어울린다. 요 뭔가 색깔 깔맞춤한 것 같은데 진짜 실물이 훨씬 와이드해 보여요. 영상에서 봤을 때 뭔가 차가 쬐끔해 보이고 좁아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넓어가지고 주차하거나 이럴 때 조금 어려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저는 본넷에 이런 부분이 되게 멋있네.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딱 굴곡진 모습 있잖아요. 이런 게 디테일이 엄청나요. 네, 이런데 그 스티커가 이제 다 띄어졌네요. 핸드폰까지 가자. 거기 네, 필름 또, 붙여달라 해야겠네. 네, 필름 잘 붙이는 분들 많으니까. 이게 왜 이러지? 아이고.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배워서 알아요. 이 앞에 19인치, 뒤에가 20인치. 서로 휠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진짜 확실히 이 M4 정도 오니까 와, 이 하이그로시 이쪽 이런 부분들이랑 이 사이드에 이런 부분, 밑에 립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진짜 좀 강력하게 생겼고 누가 봐도 좀 달리는 차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는데 전 특히 요 있잖아요. M4 컴페티션. 아 그때 그 AMG랑 경쟁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경쟁 상대가 안 되죠. 아 그래? 아, 네. 그 친구 이 영상 보면은 개고픈 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쪽에 이제 지붕이랑 요런 게 요쪽이 다 카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얘가 단점이 그러면 썬루프 열면은 위를 못 보겠네. 썬루프가 없죠. 근데 얘는 어차피 하늘 보라고 있는 차는 아니니까 얘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야 되잖아요. 요쪽 라인하고 요 부분은 뭐 이제 말해서 뭐합니까? 이 쿠페 20대가 탄 요 쿠페는 요런 정도 엉덩이는 나와줘야 어디 가서 좀 까오가 좀 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요거를 매일 데일리카로 일단 타고 있는 거예요? 데일리는 따로 있는데 이것도 네. 되게 자주 타는 편이에요. 네. 한 달에 기름값 얼마나 써요? 기름값 한 최소 50에 쓰는 것 같아요. 자, 네. 60이라고 쳐도 네. 고급 유너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이죠. 월 납입금 160에 네. 보험료 대충 환산하니까 한 달에 한 40 정도에 네. 그렇죠. 요60 쓰면 260을 쓰네 차에만. 지 나이보다 많은 돈을 쓰네. 230이면 내가 인정하려고 해야 돼. 260? 아 이거 유지가 돼요? 되긴 해요. 아 진짜로? 네, 마이너스는 없어요 지금까지. 아 근데 아직 뭐 20대 초반이니까. 군대 갔다 네. 왔어요? 아 전역했죠. 아. 아, 저는 네. 그 친구랑 비교하면 안 돼요. 아, 네. 21살과는 비교하지 마라. 월 260이라는 돈을 유지를 하려면 네. 500은 벌어야 되거든요. 생활까지 하려면. 아, 네. 아, 그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네. 지인이랑 같이 의류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무신사에 런칭도 했고. 그걸로 네. 한 달에 돈이 한 얼마나 버는데요? 진짜 못 벌 때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한 500 이상은 꾸준히 버는 것 같아요. 아, 월 평균? 네. 아, 그럼 최고 잘 벌 때는 얼마까지 벌 것 같아요? 매출로 보면은 뭐 10억도 찍히고 한 달에. 한 달 매출 10억? 네. 네. 언거 아니야. 아니, 잠깐 지금 뇌가 얼어서 그래. 뇌가 얼어서. 야, 그러면 잘 볼 때는 또 몇천도 벌겠네. 그렇긴 하죠. 형. 모두의 형이다. 이거는 모두의 마블이 아니다. 모두의 형이다. 아, 그때 여기는 한번 봤으니까 한번 다시 보면은 아, 요 시트는 여전히 멋있어. 요 색깔을 제일 많이 고르죠. 네. 그러니까 요 색깔하고 무슨 뭐 아이보리 같은 색도 있고 한데 저 같아도 요 색상을 고를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한번 앉아 봤잖아요. 네. 한번 앉아 봐요. 아, 네. 오케이. 나이 테스트 통과. 저는 이거 탈 때 어우를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나이 테스트 통과. 오, 내릴 때 하차감 좀 있네.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투도어 스포츠카니까 여기다가 2, 3 네. 달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바 하나씩에? 그래야지 더 멋있잖아요. 사실 가끔 대학교 다닐 때 네. 그래서 과자 메고 다녀요. 아 그래? 야 일부러? 네. 학번 보이게 하려고. 오케이 오케이. 소녀 팬들이 와가지고 손편지 건네고 가요? 아쉽게도. 남학생들만 많이 쳐다봅니다. 이제 40이 이런 차를 탄다 그러면은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전립선 한번 해주고 됐지? 어우 소리 한 번도 안 냈지? 자 이제 여기가 로데오 거리야. 어우 소리 한 번도 안 냈지? 됐어. 네,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BMW가 미친 튜닝 많이 하잖아요. 네. 성능 좋은 거 본인만 알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저밖에 모르죠. 네, 다른 사람들이 그냥 4시리즈인 줄 알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네. 많이 아프죠. 그럼 그거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니요. 그냥 설명은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M 버튼 누르고. 네. 패드 시프트 한번 쳐주면 그러면 끝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세워져 있을 때는 지나간 사람이 보면 어머 여기 4시리즈네 그냥 색깔이 저기요. 네. 이거 4시리즈가 아니고 아 네. M4라는 차예요. 네. 마력이 510마력이고 네. 60토크가 넘고 실내는 버킷 시트고 완전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차예요. 아 진짜 엄청 빨라요. 네. 아 이거 4시리즈랑 비교하지 말아주실래요? 아,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데. 잭벌님. 아 네. 그때 빌려간 돈 혹시 언제쯤 아 피디님. 집에 지금 정수기랑 인터넷 바꿀 때 됐죠? 네. 돈 갚을 방법이 생각나세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77만원 손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빌린 돈 달랬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아, 네, 거기 아정당이죠? 아, 네, 거기 지금 인터넷이랑 정수기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렇게 빨리요? 아,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다 됐어요. 아, 근데 주말에도 상담이 돼요? 아, 뭘 모르시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몰라요? 국내 가입자 수 1위.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벌써 돈 다 갚았네. 아니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왜 안 해요? 알뜰폰도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돈 갚고 지금 꽁돈 더 생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좋죠. 좋잖아.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흡사 지금 나 청룡열차 탄 것 같아. 이제는 막 뭔가 마음이 긴장이 돼.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 하늘로. 저 호송 차량에 끌려갑니다 여러분들. 자 가시죠. 차장님 여기 뒤에는 네. 위에 손잡이도 없고 뭐냐 도시락 팔걸이도 없고 요거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견디셔야 돼요. 요거밖에 없어요? 네 불편하시면 구멍으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또
톡톡톡 이렇게 네, 저한테 알려주세요. 모습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톡톡톡 이렇게. 이거 M1, M2 있잖아요. 네. 이쪽에는 각각 어떻게 저장해놨어요? 나올 때 그대로 있어요. 따로 스포츠, 안 바꾸고? 네, 다 스포츠 플러스고 M1은 자동, M2가 수동이에요. 선글라스 갑자기 끼셨네요? 도수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제 운전을 할 때는 아, 근데 좀 이 M4나 이 M시리즈, M3 있잖아요. 요런 거를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 포르쉐랑 가장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요 차를 고르는 사람들은 진짜 오로지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죠? 네, 좀 출력 센 거 좋아하고 달리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뭔가 네임 밸류를 떠나서? 네, 그렇죠.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일단 장점이라면은 네. 정말 빨라요. 출력이 약간 세다는 네. 걸 넘어서 네. 이 출력을 차가 다 받아내주고 그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자람이나 꺼도 운전자의 컨트롤이 다 들어가요. 근데 단점은 이제 벤츠가 아닌 BMW라는 게 한참에 아, 좀 그렇다. 가슴 아프게 왜 그래요? 아, 그리고 배기음이 되게 좋아요. 43에 24대 이거 타니까 신세계이긴 하네요. 그쵸, 다르죠? 네.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우와. 우와. 미리 마이너스를 다 땡겨놓고 하는 거예요? 네. 우와, 이게 시트를 만져보니까 네. 이쪽이 많이 달았더라고요. 아, 다들 잡았던 것 같아. 여기가 다 달았어 지금. 사실 이게 무지막지하게 네. 달리는 차인데 근데도 연비가 좋아요. 아, 평상시에 데일리로 탈 때는 얼마 나와요? 데일리가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맨날 밟고 다녀서 작동하고 고속도로에서 연비 주행하면 네. 거의 14km도 본 것 같아요. 와, 그건 좋네. 근데 그렇죠. BMW가 네. 생각보다 연비가 좋아요. 모든 차들이. 아, 맞아요. 그리고 시야가 되게 좋아요. 아, 옆에 창문이나 이런 데가 네. 생각보다 안 낮아가지고. 아, 맞아요. 네. 그냥 달리기에도 크게 뭐 이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창문을 보고 가고 있는데 이게 되게 호송 차량 같아가지고 지난 세월을 반성하면서 다음부터는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 호송 차량의 이런 창문 네. 느낌이 있는데 장난으로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생각보다 시야감은 되게 좋고 이게 머리 공간이 제가 머리를 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또 단점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일단 BMW다. 포르쉐와 벤츠가 아닌 BMW다. BMW 로고만 네. 뭐 벤츠나 포르쉐 같은 걸 바꿔놓으면 정말 완벽한 차인데 하차감에서 좀 이해 있구나, 그죠? 그리고 네. BMW 하면 흔히 사람들이 네. 약간 삼색 그릴 넣어놓은 320D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아, 네. 그런 걸 연상하면서 똑같이 이 차 떠올리니까 저것도 삼색이네? 그러면서 아바한테 N 샀을 때 설명해야 되듯이? 네, 그래서 설명 많이 했어요. 아. 많이 했다가 현타 와서 더 이상 안 하고 아, 네네. 혼자서만 타고 있어요. 슬프네요. 그래서 제 이상형이 M을 좋아해주는 여자입니다. 아, M을 좋아해주는 여자? 네. BMW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 그런 분들은 BM을 좋아하겠죠? 네, 많이 연락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다 벤츠를 많이 좋아하시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단점이 또 되게 사실 많아요. 네. 일단 타고 내릴 때 좀 불편해요. 아, 제가 요령이 생겨서 네. 막 불편한 척 안 하는 건데 솔직히 처음에 저 이거 타고 내릴 때 죽을 뻔했어요. 아까 저가 소리 난 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트랙에서는 잘 잡아주는데 이게 보통 일상용으로 많이 타니까 일상은 트랙이 아니니까요. 너무 투머치하지 않나. 네. 그리고 통풍 시트도 없어요. 그냥 겨울에 약간 차 엔진열로 운전자만 뜨겁게 하겠다. 근데 여름에 네가 덥든 말든 내 할 바 아니다. 차가 그렇게 말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디자인이 사실 이번 신형은 되게 모니터가 일체형으로 쫙 나오잖아요. 그 5시리즈 풀체인지 되는 거 봤죠, 실내? 아, 네, 봤어요. 와, 난리 나죠? 네. 야, 얘도 근데 그 3시리즈나 4시리즈가 풀체인지 돼야 그 디자인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아, 요거는 좀 질리잖아요, 이제 사실. 여기 뭐 M4라고 써있고 카본 돼있으면 뭐해? 여기 뭐 에메랄드도 없고, 그쵸? 더 네. 잊혀줘야 되잖아, 에메랄드랑 이런 것들. 너무 싸 보여요, 저 네. 솔직히. 아, 그니까 네. 요 좀 질리는 디자인. 네. 아, 요거 핸들도 다 되게 멋있게 바뀌었는데. 그쵸. 신형 나오는 것들은. 솔직히 카본이 무광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너무 유광이고 반짝반짝거리니까. 네. 뭐, 그래도 뭐 성능으로 커버하는 차죠. 좀 달려볼까요? 네. 사실 이 차의 최고의 네. 장점은 이거죠. 자, 이제 우리 인터뷰 할까요, 이제? 인터뷰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차의 맛은 다 알았어요, 이제. 네, 컴포트 모드로 조용히. 지금 거의 놀이공원에 온 줄 알았어요. 지금 밤 생겼거든요, 지금. 아, 괜찮아요. 청룡열차 운행 종료하겠습니다. 네. 그 취미생활로 카트 탄다 그랬잖아요.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그 카트라이더 같은 카트던데. 네. 아, 그럼 그걸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로 네. 보통 차 성능 한계까지 쓰는 연습을 많이 하고 이제 M4는 공도에서 좀 안전하게 타고. 그 카트 같은 경우는 뭔가 제가 보니까 네. 살짝 그 F1 같은 막 느낌도 있던데? 아, 맞아요. 해외에서 F1에 가기 전에 네. 코스가 카트예요. 진짜요? 네, 아무런 전자장비도 없고. 재밌어요, 그거? 가끔은 무서워요. 제 컨트롤만으로 효과 거의 스치듯이 주행을 해야 되니까 때로는 저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차도 믿어야 되니까 좀 많이 무섭긴 하죠, 솔직히. 아, 제주도 가가지고 그 애들 노는 거 있잖아. 그 카트나 타보고. 네. 저 PC방에서 카트 진짜 잘했거든, 카트 라이더. 그거나 타봤지. 아, 그 카트 진짜 엄청나겠구나. 나중에 한번 초대해드릴까요? 제 차를 운전해 보실 수도 있게. 오, 좋아요. 오, 재밌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 이제 선수 생활을 할 거라서. 아, 진짜요? 네, 선수 생활? 운동도 하고 앞으로 연습을 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그만큼 공도에서 좀 더 안전하게 문제 안 생기게 재밌게만 즐기려고 합니다. 사실 23살에 지금 돈 좀 버시잖아요, 이제. 사실 사업이라는 게 계속 꾸준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잘 벌기는 하는데, 그래서 요 차에 들어간 돈이 막 250만 넘어가는데. 네. 이런 건 좀 아깝진 않아요? 사실 모든 소비는. 네. 그 돈을 투입했을 때 나오는 만족도. 네. 그 약간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어린 나이에 운이 좋게. 네. 어쨌든 기회가 닿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제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이 차를. 이 차를 타면서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차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내가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타도 이런 느낌으로 즐기겠구나 미리 배우니까. 어린 나이에 약간 인텐스하게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제 나이에 되게 좀 좋은 경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 그럼 지금 현재 재산을 한 얼마나 모아놨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합치면 1억은 넘지 않을까요? 아, 1억? 네. 1억.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따로 이렇게 용돈을 주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그냥 제 돈으로 다 쓰죠, 내 거니까. 아, 집은? 집은 지금 대학교 때문에 월세에 잠깐 살고 있어요. 민감미. 그 지금 쇼핑몰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쇼핑몰을 시작할 때 노하우라든지 꼭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나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일을 해보고 뛰어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 쇼핑몰 일을 좀 해보고? 네. 직원이든 뭐든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일단 실패하든 성공을 하든 모든 게 경험으로 축적이 돼야 해요. 그게 축적이 돼야 나중에 이제 어떤 위기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 능력도 생기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본인이 하는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차릴 수는 있어도 성공하는 게 힘들잖아요. 네. 성공 노하우, 뭐 좀 잘 되는 노하우는요? 일단 공급처를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가격에 비해 옷감이 좋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물량 수급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때울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곳을 좀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의 감각에 의해서 찾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으면 좋죠. 네네. 필수 불가결한 요건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경험을 쌓아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길은 열린다 생각은 해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어때요? 본인이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앞으로 좀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저도 뭐 회계사 취직도 하고. 아, 회계사요 또? 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이나 사업에 대해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좀 일을 운영을 같이 하는 걸로는. 네. 성공했다고 말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네. 아직 배울 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쇼핑몰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하루하루가 빡세겠네요. 아무래도 많이 힘들죠, 솔직히. 저번 학기에는 새벽 6시 이후에 일어났을 때가 거의 없었고, 들어가는 것도 거의 밤 11시 넘어야 들어갔고. 일이랑 공부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든 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솔직히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네. 진짜 잠을 안 자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많이 자는 거야? 잠을 안 자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본인한테 필요한 만큼 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군가한테 6시간이고 누군가한테 8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을 자고 나머지 시간을 100% 알차게 보낸다면 자는 시간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여기 또 선생님을 모셔서 강의를 들어보고. 요차 다음에는 또 뭐 타고 싶은 차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좀 트랙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진. 네. 포르쉐 911 GT3가. 아, 진짜요? 가고 싶은 차예요. 지구보다 더 미친 차죠, 그게. 아, 네. 가격도 상당하잖아요. 그럼 일을 더 열심히 하겠네. 23살에 또 이렇게 M4 차주와 이렇게 운전을 한번 해보곤 했는데. 네. 아, 차도 차인데. 야, 이 어린 나이에 많이 부럽고 열심히 산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우리 또 구독자분들도 이걸 보고 많이, 아, 나도 저 형 DM 연락해야겠다. 형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여기 인스타도 한번 띄워주시죠. 아, 네네, 띄우겠습니다. 네, 여기 인스타 보고 형 아, 여자분들은 BM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연락 주시고. 여자친구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많이 경험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에서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BMW M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